스타 강사들이 부천을 추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원 수 60만 명의 부동산 카페. 여기서는 부천에 직접 나가 아파트 살 사람을 모집합니다. 은행 전산카드와 계약금의 일부를 준비하라는 살뜰한 고지도 잊지 않습니다. 다음 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약속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비밀이야. 전세 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30명이 함께하는 아파트 매매 투어. 여기는 한동. 한동이랑 서울. 서울이에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문제는 구제지역이다. 근데 이런 부치다 부처는 또 아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주택가에 수십 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됩니다. 작년에 성도 테라스 들고 났어요. 이게 돈이다. 천만 원 바로 벌어. 아니 언니 성도에 사는데 맨날 뭐 비용권이고 뭐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걸로 했어.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사 다니면 돈도 못 벌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그때부터 미친듯이 다니는 거였어요. 1년 연금보다 올해 3박에 거의 1억 원 벌어놨어요. 아파트 투어의 첫 목적지는 지역정부에 밝은 동네 부동산. 비좁은 사무실에 335 끼어앉아 열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거나 사서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작년에 서울도 작년 초에 서울 미쳤다 이럴 때가 그 이런 분위기였더니요. 여기 부천은 지금 4천에서 5천 올랐고요. 더 오른다는 얘기에 너도 나도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 매물 앞에서는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로 한 아파트를 다 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들이 낯선 부천까지 온 이유는 이곳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담보대출도 집값의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집값의 10%에 약간의 웃돈만 더하면 살 수 있는 분양권. 그래서 늘 쇼핑 목록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곳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회원 한 명이 역세권에 들어선다는 아파트 분양권을 한 점 망설임 없이 계약합니다. 아니 어디 사신 거예요 아까? 이게 진짜 치사? 아니. 치사 아까 그 남자분이. 네. 투어의 막바지에 접어들자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이 더 반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 2주 사이 알짜 매물은 발빠른 회원들이 싹쓸이해갔고 남은 건 기존에 안 팔리던 매물뿐. 투기 시장이 점점 속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와 추종자들의 힘입어 부천의 집값은 지난 2주 연속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